자,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정일입니다. 뭐 전과 마찬가지로 그래도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성남에 있는 신구대학교에 있죠. 그죠? 뭐 제 이름은 아마 기억하시기가 너무 쉬우시기 때문에 그쵸. 제가 한 10년 전만 해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제가 10년 전만 해도 제 이름을 전두환 전 김정일 정일 하면 아주 잘 기억하셨는데 이 사실은 뭐 이 한자로 쓰면 달라요.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냥 재밌게 시작하자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일정 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는 저희가 나무를 좀 배웠잖아요. 예. 여기가 이 강의하기 조금 어려운 환경에 좀 이해를 해주시면 제 목소리가 그러지 않아도 울리는 목소리인데다가 이 벽이 이제 굉장히 잘 울리는 벽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한 마디씩 하시면 누가 말을 하는지 잘 몰라. 그러니까 좀 그런 면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제 저와 같이 에어컨도 키면 더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아니요. 그러니까 좀 집중을 좀 해주시자 하는 말씀으로 드리고요. 오늘 시간 일정은 약 한 2시간 반 정도는 실내에서 이제 아마도 2시간 반 내지 뭐 얘기가 좀 이렇게 길어지면 한 3시간 정도를 실내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바깥에 나가서 지난번과 동일하게 지난번에 우리 나무 식물을 관찰해 봤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은 나무를 어떻게 관리할 건가를 얘기할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 이런 얘기를 좀 보고 그 다음에 전정 위주로 제가 오늘 볼 거긴 하지만 그 전정을 어떻게 하는가 기본적인 것만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무 신께 관리하기 이렇게 이제 제목이 돼 있고 원래 교재에 나온 건 이제 수목 전지 전정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좀 나무의 일반적인 관리하기 얘기를 잠깐만 좀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제목을 잘 보시면 이제 정지 전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는 293페이지 부분이 되겠고요. 293페이지에 수목 정지 전정이 있는데 심기와 관리하기를 좀 포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식물원 모습이에요. 왔다 가셨죠? 아직 안 오셨나요? 이제 아마 오실 계획으로 있는 걸, 아니, 오실 계획으로 있을걸요? 뭐? 예, 7월달쯤 돼 오시면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입구 정원의 모습이고요. 예, 이제 바로 들어가면서, 뭐, 지난번에도 사실은 보여드렸던 사진이긴 합니다. 제가 언제 어디서나 강의를 하면 이 화면을 제일 처음으로 시작을 해요. 예, 이게 뭐였습니까? 라일락이죠, 라일락. 예, 라일락이 뭐 품종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게 이제 미스킹 라일락. 얘기가 있지만 그건 자세히 얘기하지 않기로 하고, 이건 우리나라 모습은 아니에요.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크라이나라는 나라의 국립식물원의 라일락 원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그 장면의 한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는데 이게 결국은 많은 것 중에 이제 나무가 보여주는 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예. 네. 문제는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가 문제가 있어요. 보통 우리의 사람의 한 세대는 보통 몇 년으로 볼까요? 사람의 한 세대. 세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성장해서, 그, 다음 후손을 낳는 것까지를 이제 보통 보면 되는데, 이게 이제 한 세대를 보통 사람은 많이 봐서 한 30년 정도를 보게 되거든요. 근데 나무는 한 세대가 그거보다 어때요? 훨씬 더 깁니다. 나무의 한 세대는 훨씬 더 길어요. 뭐, 50, 60년, 뭐, 100년, 이렇게까지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에 나무의 전 일생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도 가장 오래된 나무가 몇 년 됐다고 그래요? 혹시 아세요?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 산 나무는 그 용문산에 있는 용문사에 있는 은행나무를 가장 오래된 걸로 이제 공식적으로 보는데 그게 한 1300년 됐다고 그럽니다. 근데 뭐 1300년 안 살아봐서 모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나무는 이게 이제 세대를 거듭하면서 세대를 넘겨서 뭔가를 전해주는 것이 기본인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저희 식물원이 라일락을 열심히 수집하고 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렇지만은 제가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게 본 라일락 정원이거든요. 이게 몇 년 전에 시작했냐면 100년 전에 시작했어요. 100년 전에 수집을 시작해서 지금 그 후손들이 예, 이게 아름다운 정원을 보고 있는 거죠. 이 아름다운 모습의 나무들을 보고 있는 거죠. 저는 제가 퇴직할 때쯤 돼서 이런 모습으로 좀 퇴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백발의 노부부가 두 분이 앉아 계시는데 너무 아름답잖아요. 예, 근데 저희 식물원에 제가 라일락을 엄청나게 수집을 하고 있는데 수집 종수로 보면은 지난번에 또 말씀드렸지만은 전 세계에 2등이에요. 2등. 전 세계 한 4,000개 식물원이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 식물원이 370품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집 품종수로 저희가 2등이에요. 2등. 네. 1등은 어디 있냐면 캐나다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간 제가 본 식물원 중에 라일락 정원이 가장 멋있는 곳은 이 우크라이나라는 나라이고요. 이게 굉장히 일찍 시작을 했어요. 100년 전에 이 라일락 수집을 했습니다. 저희 식물원 지금 이제 지난번에 라일락 축제가 이제 지나갔는데 제가 작년까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아마 이 세상에 끝날 때쯤 돼도 이런 모습을 못 보고 갈 것 같다. 작년까지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올해 자라는 모습을 보니까 보고 갈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여하간 이런 모습을 저는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열심히 하면 저의 후손들이 이거를 더 잘 누릴 수가 있게 되겠죠. 이게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의 마음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수목관리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정원 얘기하면서 정원 수목 얘기하면서 한참 얘기했기 때문에 얘기 넘어가고 이제 오늘은 수목을 실제로 나무를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일부가 되겠지만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변에 공원 녹지도 많고 뭐 하여튼 아파트 단지에 녹지도 많고 정원도 많고 하지만 문제는 수목관리의 전문가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심이나 비용의 투자의 부족에 의해서 나무를 사실은 관리하라고 이제 위탁도 주고 뭐 공무원분들이 하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돈 주고 하잖아요. 근데 나무를 살리라고 그랬는데 나무를 살리라고 일했는데 오히려 죽이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오늘 제가 그 사례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뒷부분에서 수목관리 주요 문제점 뭐 이 부분은 제가 가로수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가로수에 대해서 오랫동안 제가 강의도 하고 뭐 등등 해와서 가로수 위주로 사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일반적으로 관리 방법은 뭐 가로수가 됐든 정원수가 됐든 공원수가 됐든 같은 원리를 적용하니까 그 부분을 보시고 이렇게 뒤에 사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뭐 한 시간 정도는 그럼 우리 주변의 나무들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 가서 한번 같이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혹시 뭐 잘 돼 있으면 잘 되는 대로 관찰하고 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한번 교정 작업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 나무의 기본형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수목의 기본형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나무는 이 앞부분은 교재 없어요. 앞부분은 이건 그냥 이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부분은 교재 없고 그 이따 기술적인 부분부터 교재에 있으니까 일단 저를 잘 쫓아오셔야 돼요. 자, 이 나무가 교목입니다. 교목이라는 거는 원줄기가 하나로 이렇게 자라는 나무를 교목이라고 그러고 지난번에 정원수목 할 때 했어요. 그죠? 교목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관목이 있죠. 그거는 뭐예요? 그쵸? 지면에서 여러 개로 가느다란 줄기가 갈라지는 거. 또 수목의 종류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만경이라는 게 있어요. 만경. 덩굴성 수목.
이렇게 세 가지가 기본 나무의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오늘은 이제 교목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자, 교목의 각 부위를 이제 보면 여기 잎과 가지가 있는 이 부위를 수관 이렇게 얘기해요. 수관, 모자란 뜻이에요. 나무의 모자. 그 다음에 여기 수간, 나무의 줄기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안 보이지만 뭐가 있겠어요? 뿌리가 있습니다. 이 뿌리를 이제 근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수관, 수간, 근개 이렇게 세 부위가 있겠고요. 자, 지면에서부터 이 수관의 가장 높은 데까지의 높이, 이거를 수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수관의 폭, 이걸 이제 수관폭 이렇게 얘기합니다. 폭. 요 용어들을 기본적으로 좀 아셔야 뒤에서 제가 하는 얘기를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무의 규격을 표시하는 방법 중에 이제 수고라는 것도 있고 수관폭이라는 것도 있지만 이제 나무의 지름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흉고직경 이렇게 무슨 뜻일까요? 흉고직경 가슴 높이에서의 지름이라는 거예요. 나무의 지름 흉고. 그럼 우리 가슴 높이가 얼마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예, 그렇지만 이제 이건 정해져 있어요. 1.2m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실은 근원경이라는 것도 있는데 근원경 뿌리 근처에서의 지름이란 뜻이에요. 그게 나무의 규격을 표현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아주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수목 관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예요. 이게 뭘까요? 지하고. 지하고 무슨 뜻일까요? 지하고. 이 지자가 무슨 지자냐가 중요하겠죠, 그죠? 네. 땅 지자가 아니라 가지 지자입니다. 가지 지자. 가지 아래의 높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지면에서부터 첫 번째 가지까지의 높이를 지하고라고 합니다. 네. 가지 지자. 자, 제가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를 좀 기존에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 질문을 하나 할게요. 저를 잘 보세요. 제가 다섯 살 때가 있었어요. 그쵸? 다섯 살 때가 있었고, 제가 지금 한 서른 살이라고 할게요. 예, 네, 뭐 믿고 싶진 않은 것 같긴 한데. 자, 제가 다섯 살 때는 이 팔의 높이가 지금보다 어디 있었을까요? 훨씬 아래에 있었겠죠. 제가 자라면서 팔의 높이가 어떻게 됐어요? 같이 높아졌죠. 네. 제가 이제 변신을 한 나무예요, 나무. 네. 예, 지금 제가 다섯 살짜리 나무입니다. 지금 가지가 여기 하나 있어요. 이 나무가 서른 살로 자랐어요. 그럼 이 가지는 높이가 어떻게 됐을까? 자, 제가 선택형으로 드릴게요. 아까 사람의 경우는 팔의 높이가 어떻게 됐어요? 자라면서 같이 올라왔죠, 그죠? 예. 나무는 어떻게 될까? 선택형으로 드릴게요. 같이 자라 올라가서 이 사이의 높이가 다시 그럼 지하고가 높아졌다. 아니면 갔다.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 자, 올라갔다 1번. 그 자리에 있다 2번. 2번 정도 올라간 건 찬다. 인생을 다 오래 사셨기 때문에 어떤 의도로 질문을 했는지 다 이해할 것 같아요. 자, 그 자리에 있다. 손 들어보세요. 그 자리에 있다. 그 자리에 있다. 아, 손 들어보세요. 네. 그 자리에 있다. 높아졌다. 네. 반반 갈렸는데 답은 뭐냐면요, 그 자리에 있다. 한번 가지가 형성되면 이 가지가 죽지 않는 한 이 가지의 위치는 변하지가 않아요. 높이가 변하죠. 이게 이제 문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가지를 잘라내면 이 자리에 같은 모양과 같은 크기의 가지를 얻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전정이 이런 거예요. 그럼 만약에 어떤 나무가 있는데 내가 실수로 잘라서 이 알을 휑하게 만들었어. 그럼 다시 여기다가 가지를 만들고 싶지만 잘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그래서 나무를 가지를 자를 때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물론 만들 수도 있지만 굉장히 확률은 낮습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 무슨 고? 지하고. 만약에 내가 어떤 나무를 그늘을 만드는 나무를 하려고 그래. 그럼 지하고가 좀 어떻게 되는 게 좋을까요? 좀 어느 정도 올라가야 되겠죠. 뭐 사람이 지나가거나 아니면 자동차 지나거나 이렇게 충분한 공간이 돼야 될 테고. 만약에 내가 생울타리를 만들려고 한다. 그럼 지하고는 어떻게 돼야 돼요?
낮아야 되겠죠. 그럼 지하고가 낮게 만들려는 나무를 자꾸 아래쪽 가지를 잘라서 죽이면 생물탈의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주변에서 그런 일이 많아요. 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무의 그 고유수형이 뭔가를 좀 아시는 게 또 중요합니다. 나무가 자라면서, 원래 걔가 고유하게 그냥 충분한 환경과 공간을 줬을 때 자기가 원래 자라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걸 이제 고유수형이라는데 그 고유수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나무를 관리해주는 것이 나무를 가장 건강하게 관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고유수형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교목의 경우입니다. 원추형, 무슨 뜻일까요? 원뿔 모양이라는 뜻이에요. 원뿔 모양. 위에는 좁고 밑으로 가서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넓어지는 거죠. 지난번에 배운 것 중에 어떤 나무가 그럴까요? 지난번에 배운 나무 중에? 예, 소나무? 아니에요. 소나무는 구형이에요. 주목, 우리 주변에 원추형으로 많이 봅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개 고유수형이 아니라, 예,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예, 메타세콰이어, 그렇죠. 혹은 전나무. 이런 애들이 대표적인 고유수형이 원추형인 나무들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낙엽 화렵수들은 구형의 수형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원주형이 있는데 원주형은 원기둥 모양이라는 뜻이에요. 밑에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아니, 지름이 거의 비슷해.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줄로 맞춰서 심으면 이제 멋있게 되는 나무들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원주형 소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노관주 나무가 대표적인 원주형의 한 형태가 되겠는데 그것이 그렇게 썩 도시 지역에서 좋은 생장을 보이진 않기 때문에 이 소재는 상당히 없는 편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대부분의 낙엽 화렵수들이 구형이라는 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주목이 이제 원래는 고유수형은 그 구형인데 우리 주변에서는 대부분 어떻게 키우냐면 원추형으로 키우거든요. 그 얘기는 주목이 뭐가 잘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전정이 잘 된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제가 전정이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면 293페이지 표 제목을 한번 보시면 다시 한번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수목, 정지, 전정 이렇게 되어 있죠. 사실은 이거와 관련된 단어가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앞에 정지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전정이 있고 또 하나의 단어를 더 알아두면 좋은데 전지라는 단어가 있어요. 전지. 전지. 자, 정지는 뭐냐면 모양을 다듬는다는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지는. 전정은 잘라서 바르게 한다라는 게 전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지는 가지를 자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지에도 전지의 의미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전정에도 전지의 의미가 들어가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국가기술표준 용어에서는 정지, 전정으로 쓰는 게 맞다. 이렇게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전지라는 단어도 우리가 많이 쓰는데 전지라는 단어는 정지 안에도 들어가 있고 전정 안에도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용어를 헷갈리지 마십사.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냥 저는 이제 편의상 계속 뭐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전정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고유수형. 알으셨고요. 이거는 이제 뒷얘기를 좀 들으면 이 화면은 이제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단 넘어가고. 자, 나무의 가지를 보면, 이런 모습을 갖게 돼요. 나무의 가지 끝을 보면, 아, 교재 뒤적거리지 마세요. 없어요. 이 부분. 앞부분 없어요. 제가 이따 어디서부터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이건 기본적인 걸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이 자료는 뭐 하여튼 전과 동일하게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에 보시면 이제 가지 끝을 보면 한 지금쯤 보면 이런 것들이 보이기도 해요. 이미 벌써 이런 게 보이는 나무들이 있어요. 자, 끝에 이렇게 뭐가 톡 달려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혹은 잎이 달려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가지 끝이나 옆에 보면은 뭐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눈이라고 합니다. 눈. 눈. 한자말로는 이제 아가 되겠죠. 이거는 뭐냐면 생장점이에요. 생장점. 생장점이 이렇게 휴면하기 위해서 보호 조직을 갖고 생장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를 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올해 가지가 쭉 자라요.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생장점이 이제 끝에서 자라게 되는데, 이게, 이 자라는 모습이 이제 식물과 동물이 좀 다르다는 건데, 이 생장점에서만, 생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장점에. 이 자체도 길어지긴 하지만, 해를 거듭하면 좀 다른 결과가 되는데, 들어보세요. 자, 올해 생장을 해서 쭉 자라다가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어느 정도 지나면 생장이 정지되고요. 겨울을 지나기 위해서 여기에 생장점을 딱 보호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딱 정지를 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내년에, 추운 겨울이 지나서 내년에 이제 생장을 하겠죠. 그러면 그때는 어디부터만 생장이 되냐면, 이 사이는 이만큼은 길어지지가 않고, 여기서 새 살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올해는 여기까지 자랐죠. 내년엔 여긴 길어진다, 안 길어진다? 안 길어집니다. 여기서 이렇게 끝에 새 살을 만들어요. 자, 여기 눈을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내년에 여기도 가지가 이렇게 자라나가겠죠. 그럼 이 가지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그 다음 해에는 이 사이가 길어져, 안 길어져요? 안 길어지니까 지면에서부터 가지까지 높이가 변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생장이 어디에서만 계속된다? 끝에서만. 즉 생장점에서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주로 길이 방향으로. 그러면 이 나무를 이 눈을 잘라버리면 얘는 이 방향으로 길이 생장이 잘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얘를 자르면 여기 가지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그거랑 같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첫 번째 꼭 잊어버리지는 않아야 되는 거. 자, 그런데 이게 끝에 달려있기 때문에 얘를 정아 이렇게 얘기하고, 옆에 달려있기 때문에 츠가라고 합니다. 이 츠가 중에 이렇게 그 줄기와 가지와 잎 사이, 혹은 줄기와 가지 사이, 이런 부분을 이제 겨드랑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사람의 겨드랑 부분. 그런 곳에 달리는 츠가가 있어요. 그걸 특별하게 액아라고도 부릅니다. 액자가 무슨 액자예요? 겨드랑 액자. 근데 요런 데 자라는 눈도 이제 치가의 일종인데, 어쨌든 이걸 특별하게 더 애가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눈이나, 이 용어도 좀 알아두셔야 돼. 이게 눈이나 잎이 달리는 자리를 마디. 여기도 마디가 되겠죠. 한자말로 뭐가 될까요? 여기 써있죠. 절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가 절이고 여기도 절이니까 이 사이는 뭐가 돼요? 절간. 요 용어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볼 거는,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절간.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보자고요. 좀 더 가볼게요. 자, 정화가 있는 상태에서는요, 정화가 있는 상태에서는 누가 생장이 제일 왕성하냐면 정화가 제일 왕성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런 현상을 정화 우세 현상이라고 그래요. 혹은 정화 우세 성. 자, 뭐라고요? 다 이해하셨죠? 그럼 얘가 있는 동안에 이 방향으로 더 잘 자란 뜻이에요. 그럼 나는 가지를 좀 많이 만들고 싶어. 그러면은 뭘 잘라내면 돼요? 정화를 잘라내면 치가의 발달이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가지가 이제 많이 만들어져요. 이런 거를 이제 원리를 이해해야지 전정을 하실 수 있어요. 오늘 첫 번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 무슨 현상? 정화 우세 현상. 즉, 생장은 그거랑 관련되어 있는데, 생장은 어디에서만 이루어진다? 눈에서만 이루어진다. 눈에서만. 여길 뚝 자르고 여기서 뭔가 나오길 기대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이겁니다. 나오는 나무도 있어요. 남은 나무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눈이 없으면 생장은 된다, 안 된다? 예. 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네. 자, 이번에는 비슷한 화면인데, 비슷한 모양인데, 이번엔 다른 이름으로 불렀죠? 뭐라고요? 동화라고 불렀어요. 아까 옆에 달려 있었으니까 뭐라고 불러야 돼, 원래? 치가, 혹은 여기 입자리였으니까, 애가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번엔 뭐라고 불렀어요? 동화라고 불렀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지금 선생님들이 저를 뭐라고 부르실까요? 교수님. 뭐, 교수님, 또? 선생님, 또? 강사님, 뭐. 제가 식물 원장이라 했으니까, 원장님. 근데 동네에서 만나면. 그쵸. 이게 관점이 다른 거예요, 관점. 얘를 뭘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굉장히 많죠?
많지만 머리 아플 게 하나도 없어요. 이해만 하면 금방 돼요. 자, 월동을 하니까 뭐라고 불러요? 동화. 월동을 하기 때문에 동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어디에 달려 있느냐에 따라서 아까 불렀던 이름들이죠. 달린 위치에 따라서 정화냐, 치가냐, 애가냐 이렇게 하고 같은 눈인데 이제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부른다 이런 뜻이에요. 얘가 자라서 입을 만들면 입이나 가지 줄기를 만들면 뭐라고 불러요? 여바. 우리말로는 입눈. 얘가 자라서 꽃을 만들어 그러면 화 혹은 꽃눈. 둘 다 만들어 혼화바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어떤 나무를 키우는데 얘는 꽃을 많이 보려고 키우는 나무야. 근데 전정을 할 때 꽃눈을 잘라버려. 꽃을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예. 그 꽃눈이 안 다치게 해야 되겠죠. 꽃이 피기 위해서는 미리 뭐가 먼저 만들어져야 돼요? 꽃눈이 만들어져야 돼요. 꽃눈을 만들어주고 꽃이 피는 시기는 다 같을까요? 다 다를까요? 나무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꽃을 잘 보게 하기 위해서는 전정의 시기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다 달라야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 그렇게 잘 못해요. 그냥 한 번에 다 해.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자, 월동을 한다? 동화. 그럼 월동을 하지 않는 눈도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뭐 오늘 관점은 아니니까 넘어가고. 자, 입을 만드냐 꽃을 만드냐에 따라서 여바, 화, 혼화바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치에 따라서 애가, 정화, 치가. 뭐 정화, 치가, 애가 이렇게 뭐 상관없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한번 보자. 얘가 자라서 이렇게 갔다고 쳐보겠게요. 예. 그러면 얘를 뭐라고 부를 수 있는지. 정화. 왜? 끝에 달려있으니까. 또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동화인 것 같죠? 왜냐면 여기 입자리가 이렇게 있었던 거 봐서 입이 떨어진 거거든요. 예. 그래서 동화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얘가 자라서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게 꽃인지 입인지 보면 되죠? 예. 이게 사진이 뭐 좀 그렇긴 한데. 이게 입이에요, 입. 그러니까 뭐라고 불러야 돼요? 여바가 되겠죠. 이걸 하나를 보면서 여러 개로 얘기를 할 수 있는. 자, 얘는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일단 애가죠. 시흥시민들이 굉장히 똑똑하네요. 금방 당했죠. 얘가 이제 자라서 뭐가 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여바는 이렇게 좁고 뾰족해요. 일반적으로. 이거 100% 맞는 건 아니에요. 나무마다 다른데. 화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요? 짧고 통통해요. 좀 둥근 편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끝의 방향으로 이제 눈이 중요했는데, 이제 내부를 봐야 돼요. 나무의 내부를 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아마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다 배운 거예요. 자, 뭐 영어로 써도 있다고 별것도 아니고, 이게 초본식물의 경우인데, 들어보신 말입니다. 줄기 안에는 우리 사람으로 따지는 핏줄에 해당되는 무슨 관, 무슨 관? 그쵸. 물관, 체관. 수관, 사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저보다 연세가 좀 더 위이신 분들이에요. 자, 안쪽이 무슨 관? 물관. 바깥쪽이 체관.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큰 한 덩어리의 관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자그마한 관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무슨 관? 물관. 여기가 체관. 요 사이에 뭐가 있냐면은 뭐가 있을까요? 부름켜라고 하는 게 형성층. 오늘 처음 들어보네? 뭔가 언젠가 들어본 것 같아, 그죠? 네. 부름켜, 형성층 같은 말인데 얘가 여기서 세포 분열을 해요. 그래서 안쪽으로는 뭘 만들어요? 물관. 바깥쪽으로는 체관을 만듭니다. 여기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요. 자, 초본 식물은 저기까지 하고 나면 이제 끝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이게 이제 물관과 체관 형성층의 한 덩어리를 관다발 이렇게 얘기하는데 관다발과 관다발 사이가 연결이 안 됩니다. 근데 나무는 오래 살잖아요. 오래 살기 때문에 얘네 사이가 연결이 돼요. 연결이 돼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그럼 어디가 형성층이냐? 어디가 형성층일까? 나 형성층이 어디일까? 형성층에서 세포 분열에서 물관과 체관이 나눠지는 걸 알잖아요, 그죠? 네. 어디냐면, 네, 맞아요. 사실 여기가 맞아요. 네. 이제 여기라고 볼 수도 있고요. 네, 여기는 이제
사진이 애매해서 그런데 그냥 편의상 설명하기 편하려면 이제 여기라고 그러는 게 편했는데 이제 여기로 보겠습니다. 여기가 맞아요. 여기가 형성층인데 그럼 이 형성층이 안쪽으로는 뭘 만든다고요? 물관. 바깥쪽으로는 체관. 그럼 이 안쪽은 전부 다 무슨 관? 물관이라는 뜻이에요. 이 바깥쪽으로는 체관. 뭐 그 바깥에 이제 코르크 형성층도 있고 해서 좀 복잡하긴 한데 그냥 다 체관이라고 볼게요. 자, 그렇다 그러면 이 나무가 여기가 만약에 이 나무가 100년 된 나무다. 그럼 여기는 몇 년 전에 만든 걸까? 아, 그거 전에 질문을 바꿔서 그럼 다시. 네. 다시. 여기가 무슨 층? 형성층. 자, 형성층의 안쪽을 볼게요. 안쪽을 보는데 여기를 1번, 여기를 2번이라고 할게요. 1번과 2번 중에 누가 오래됐을까요? 누가 오래됐어요? 어디서 새로 만들고 있어요? 어디가 1번인지 2번인지 기억이 벌써 안 나요? 다시.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이에요. 네. 1번, 2번. 어디가 오래됐어요? 잘 안 들려요. 네. 자, 1번이라고 생각한다. 손 들어보세요. 1번이다. 2번이다. 예. 그럼 제가 질문을 바꿔서 해볼게요. 예. 1번과 2번 중에 누가 새로 만들어진 거예요? 제가 힌트를 막 드리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자, 여기서 만든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만들고 있으니까, 요 근처가 새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안에서부터 만들고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잘 보시면 여기가 봄, 여름에 만든 거고요. 여기가 가을에 만든 거고 겨울에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안 만들죠. 못 만들어. 그러니까 나이테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가 다시 봄, 여름, 가을 이렇게 됩니다. 자, 어디가 오래됐어요? 1번. 네. 자, 그러면 이 나무가 100년 된 거다. 그러면 여기는 몇 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100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 안에가 오랫동안 활동을 할까? 이거예요. 100년, 200년 된 나무는 그럼 200년 됐잖아요. 그럼 그때까지도 여기가 살아있을까?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의 슬픔이에요. 나무가 겪는 슬픔이에요. 보세요. 이제 안쪽은 금방 됐는데 바깥쪽. 자, 여기를 3번, 이쯤을 4번이라고 할게요. 이 더 안쪽을 3번, 4번, 3번, 4번. 안쪽이 3번, 바깥쪽이 4번. 누가 오래됐을까요? 4번. 발음을 정확히 하세요. 3번. 누가 오래됐다? 4번. 저 잘 안 들려요. 손 들어보죠. 자. 자, 나는 3번이 오래됐다고 생각한다. 4번이 오래됐다고 생각한다. 제가 역시 힌트를 잘 못 드리는 거. 어디서 만들고 있어요? 여기서 만들고 있잖아요. 그럼 누가 오래됐어요? 제가 설명을 잘못했나봐. 자, 4번이 오래된 거예요. 4번이 오래돼서 안에서 만들고 있으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꾸 바깥에가 밀려나간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나무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나무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비밀이에요. 자, 형성층이 이 자리에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안 있어요? 왜냐하면 안쪽으로 뭘 만드니까? 물관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위치가 만들면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안쪽으로는 이런데 저 바깥쪽에는 어떻게 됐겠냐 이거죠. 얘가 여기서는 어떻게 되고 있냐면 옛날에 만든 게 바깥쪽으로 자꾸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밀려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오래된 맨 바깥의 부분이 맨 제일 오래된 거겠죠. 얘가 늘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세로로 이렇게 쭉쭉 찢어지는 거예요. 세로로 찢어진 이유가 우리 한번 다 갈라져 봤잖아요. 예, 이거는 뭐 얘기 안 할게요. 언제 갈라졌는지는. 왜 이렇게 살이 갑자기 찌면은 살 터지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안쪽에도 부피가 늘어나니까 지방층이 따라 올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터지는 건데 여하간 나무가 부피가 계속 늘어나니까 그런데 가장 바깥쪽이 제일 오래전에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세로로 찢어지는 거예요. 더 오래되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 나오죠. 자연적으로 떨어져 나와요.
그러니까 나무가 껍질이 일부가 떨어져 나오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여기도 오래된 게 있고 최근에 만들어진 게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걸 정리를 하면 형성층이 있으면 형성층 주변이 새 거고 이 바깥쪽이 오래된 거예요. 그러면 이 바깥쪽이 무한정 많이 두꺼워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바깥쪽은 계속 어떻게 되니까? 떨어져 나가니까.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제 형성층이 있고요. 형성층은 아주 얇은 세포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안쪽이 이제 물관들, 바깥쪽이 체관들인데 바깥쪽은 계속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거죠. 자, 여기도 그러면 여기서 형성층의 위치를 한번 찾아보자 이겁니다. 여기서 형성층의 위치를 찾아볼게요. 제가 손가락을 갈 테니까 스톱하세요. 네. 자, 형성층의 위치에서 스톱하세요. 어디일까? 일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기에. 훨씬 더 생각보다 어디 있어요? 바깥쪽에. 그래서 우리가 나무의 껍질을 확 벗기면 뭐까지 떨어져 나온 거예요? 형성층까지 떨어져 나온 거예요. 당연히 그 바깥에 있는 누구는 떨어져 나왔어요. 체관은 떨어져 나왔죠. 자, 그러면 이 형성층 안쪽은 다 물관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뿌리에서 물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거고, 체관은 무슨 역할을 해요? 입에서 이제 광합성을 하고 뭐 이렇게 되면 그 광합성 물질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그래서 양분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무기양분과 유기양분이 있는데 무기양분의 통로가 물관이라고 하면 유기양분, 광합성한 물질은 체관을 타고 다니는 이만큼을 만약에 도려냈어. 이만큼의 껍질을 도려냈어요. 그렇다면 이만큼의 뭐를 잘라낸 거랑 똑같아요? 체관을 잘라낸 거랑 똑같죠? 그럼 어디로 탄수화물, 광합성한 물질이 못 가? 뿌리로 못 가요. 그래서 뿌리가 굶어 죽어요. 천천히 죽게 됩니다. 당장 죽어요? 그렇진 않아요. 네, 그렇지만 천천히 죽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강조해서 드리는 이유는 나무가 굉장히 크고 굳건해 보이고 튼튼해 보이지만 사실상은 생명이 어디에 있는 거라고요? 껍질 부분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는 껍질을 다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중요한 거예요. 아까 첫 번째 무슨 현상? 정화우세. 두 번째는 나무는 뭐가 다치면 안 된다? 껍질을 다치면 안 된다. 제가 아주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쵸, 뭐 결론을 얘기하면 나무 껍질에 상처 주는 사람들이 제일 싫죠. 이제 뭐 공원 같은 데다가 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는데 주차하다가 이렇게 툭 치고 뭐 또 도토리 따겠다고 돌멩이 주워갖고 나무 치고 혹은 뭐 거기다가 이제 운동하겠다고 이렇게 등치기 하고 이렇게 다리 올려가지고 이단 옆차기 하고 이러면 다 나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무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느릅나무 같은 건 껍질을 까서 그건 전체를 까는 건 아니죠. 느릅나무 다 없애는 아니요, 전체를 까는 건 아니에요. 일부를 까는 거거나 이제 오래된 껍질, 뭐 제가 약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나무는 뭘 다치게 하면 안 된다? 껍질을 다치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시 또 질문을 갑니다. 아까 여기가 형성층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안은 전부 다 무슨 관? 물관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100년짜리 나무면 이 안에는 100년 전 거라고 했죠. 그럼 여기가 지금도 활동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기 색깔이 다른 이유가 그런 거예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색깔이 다르죠. 여기랑 여기도 물관이고 여기도 물관인데 여기는 더 이상 활동하지 않는 물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물관. 그래서 이 오래된 물관을 뭐라고 부르냐면 심재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기 새로운 활동하고 있는 물관 무슨재? 변재. 내가 만약에 나무에다가 주사를 놓으려고 그래. 그럼 주사 바늘이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그렇죠. 스톱 한번 해보세요. 더 이상 들어가봐야 소용이 없죠. 그죠? 여기 들어가봤자 여기다 약 줘도 확산이 잘 안 되죠. 그죠? 예. 여기까지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은 거. 자, 이것도 이제 같은 걸 볼 수 있어요. 이만큼이 뭐죠?
신제. 이만큼이 변제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주목이라는 나무인데, 주목이, 주목인 이유가 주자가 붉을 주자거든요. 뭐가 붉은색이다? 신제가 붉은색이다. 이런 신제가. 네. 자, 두 번째. 나무는 뭘 다치면 안 된다? 껍질을 다치면 안 된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해보려고 하는 전정이라는 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전정이라는 게 가지를 자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바깥을 잘 싸고 있던 껍질을 여기서 잘라낸 건 똑같죠. 그러면 여기가 상처가 회복이 되려면은, 예, 이게 결국은 나무 껍질이 나무를 보호하고 있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 가지가 있었는데 이만큼 잘라냈죠. 그러면 이만큼이 이렇게 됐죠. 어? 그러면 우리는 상처가 나면은 살이, 안에서부터 새살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뭐 동물은 잘 모르겠고 하여튼. 그런데 식물의 경우, 나무의 경우는 살이 안에서 새살이 돋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야 돼? 여기에 형성층이 이렇게 있겠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감싸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이 자라와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이 이게 길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됐어요? 오래 걸리겠죠. 근데 거기는 이미 속살이 노출됐잖아요. 그러면 그게 상처를 완전히 회복하기 전에 외부로부터 병해충, 병균도 들어오고 뭐 등등 하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썩어. 그럼 잘 생각해보면 요게 썩어가지고 저 안으로 연결되어 있겠죠. 그러면 이 오래된 거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안쪽부터 썩는 거예요. 나무를 보면은 가끔 가다 보면은 이렇게 안에 구멍이 뻥 뚫렸는데도 나무가 살아있죠. 네. 네. 그거는 생명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안에 구멍이 뚫렸으니까, 나무는 커다란데 안에 구멍이 뚫렸죠. 살아있지만 굉장히 위험해. 왜요? 지탱할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뭐 지지를 할 수 있도록 뭘 채워주거나 지주를 세워주거나 혹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나무를 잘라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다 사실은 전정이 잘못되거나 나무 껍질이 다침으로써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제가 뒤에서 예로 보여드릴게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 두 번째, 나무는 뭘 다치면 안 된다? 껍질을 다치면 안 된다. 자, 얘들 이제 그걸 뭐 생리학적으로는 아까 끝눈 이거를 정단 분열주직,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한 형성층을 측면 분열주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여기까지는 뭐 용어까지는 모르셔도 되지만 개념은 좀 알자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여기까지 더 말씀드려야 되는데, 기본적인 나무의 생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자, 나무를 관리할 때 또 하나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아까 나무가 위에 가지는 가지 끝에서 새로운 생장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죠? 네. 네. 자, 여기하고 또 이제 계속 질문이에요. 여기 1번, 이 가지를 쫓아가서 이 안쪽, 이 2번, 1번과 2번 그랬을 때 누가 더 새로 만들어진 거예요? 사실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1번이 새로 만들어졌죠? 네. 여기가 더 오래된 거예요. 그럼 이제 뿌리는 어떻게 될 거냐? 뿌리는, 뿌리가 바깥쪽이 있고 안쪽이 있다고 쳐요. 네. 누가 더 오래됐어요? 금방 눈치가. 여기도 생장이 어디서 되는 거예요? 끝에서 되는 거예요. 끝에서. 여기가 젊은 뿌리, 어린 뿌리, 여기가 오래된 뿌리. 그러니까 두꺼워질수록 이 끝이, 이 안쪽이 더 오래됐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이건 오래된 뿌리고 이거는 새 뿌리야. 그러면 누가 더 그 뿌리의 역할, 즉 물을 흡수하거나 무기양분을 흡수하는 역할이 누가 더 왕성할까요? 바깥쪽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나무한테 물 주려면 어디다 줘야 돼요? 밖에다 줘야 돼요. 여기 왠지 근데 허전해. 네. 왠지 여기다 줘야 될 것 같아, 그죠? 네. 근데 나무의 뿌리는 이게 깊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깊이 들어가는 애들은 나무를 지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고요. 흡수의 기능을 하는 뿌리들은 대부분 지표면에 30cm 이내에 있어요. 그 중에서도 지표면에 20cm 이내에 있는 뿌리들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얘네들 살아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숨도 쉬어야 돼요. 즉 호흡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느 날 이 나무가 되게 불쌍해 보여. 난 이 나무를 좀 잘 해줘야지. 그리고 여기다가 흙을 한 10cm 확 덮어줬어. 그럼 이 나무한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왜? 숨 막혀 죽으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숨을 쉬어야 되는데, 숨을 못 쉬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제 비가, 엄청나게 많은 비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싹 실려 내려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땐 바로 덮어줘야 되겠죠. 어느 높이로? 원래 있었던 높이로. 그보다 더 높이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랬죠. 자, 지표면에서 최대 몇 센치 이내가 활동이다? 30cm 이내인데 그 중에서도 20cm 이내가 가장 왕성하다. 자, 물 주러 갑니다. 어디다가 줘야 돼요? 그럼 이게 어디까지 나와 있겠냐? 이제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일반적으로는 어디까지 나와 있다. 아까 여길 뭐라 그랬어요? 수관폭 그랬죠, 그죠? 예, 수관폭까지는 나와 있을 거예요. 한 자리에서 오래 자리 잡고 있는 나무일수록 이게 수관폭 바깥으로 나올 가능성도 많고요. 물론 이제 이건 토양 상태에 따라 달라요. 건조한 토양에서 살면 더 많이 나와 있고, 습한 토양에서 살면 더 안 나와. 왜냐면 건조하면은 뭐야,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 찾으러 가야 되는 거고, 습하면은 물이 많으니까 굳이 찾으러 갈 필요가 없으니까 뿌리 발달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습한 토양에서 사는 나무들이 잘 쓰러지는 이유가 뿌리 발달이 미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하간에 어디까지는 자랐을 것이라고 봐라. 수관폭까지는 봐라. 그래서 요거를 좀 실패의 확률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요기를 이제 3등분 합니다. 이렇게 3등분 해가지고요. 이제 가운데 토막에다 주면 약간 손실도 있지만, 실패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 줄 때 그러니까 이제 여기 와서 줘야 되는 거, 여기다 줘봐야 소용이 없다. 예. 이해하셨어요? 네. 비료 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비료도 여기다 줘봐야 소용이 별로 없다는 거죠. 약간 떨어지고 나서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주면은 뭐 기분은 좋아. 얘가 바로 갈 것 같아. 그죠? 지금 잘 안 가요? 그냥 다 녹아서 일로 들어갔는데. 자, 그럼 또 하나 이제 보자고요. 내가 비료를 주려고 그래. 여기 표면에다 이렇게 얹어주는 게 좋을까? 아니면 여기 중간에 살짝 파고주는 게 좋을까? 아니면 깊이 파고주는 게 좋을까?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이분들이 굉장히 지조가. 좋은 선생님은 답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라 해서 제가 계속 기다렸는데요. 다시 1번, 2번, 3번. 제가 1번이었으면 아까 그랬겠죠. 여기다 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비 오면 쓸려서 그냥 표면으로 다 흘러가요. 그러니까 살짝 파고서 묻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일 깊이 주면은 그냥 가버리잖아요. 이제 의미가 없는 거죠.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나무의 기본적인 이해를 하기 위해서요. 자, 이게 결국은 수요와 공급 혹은 수요와 공급이에요. 이게 비율이 어떻게 돼야 돼요? 맞아야 돼요. 보통 자연계에서는 지상부의 총부피와 지하부의 총부피가 1:1이 되도록 자라려고 합니다. 자,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만약에 내가 나무를 옮겨 심으려고 그래요. 옮겨 심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옮겨 심으려면 어쩔 수 없이 뿌리를 좀 끊겠죠? 그러면 반드시 뭐의 부피도 줄여줘야 돼요? 지상부의 부피도 줄여줘야 돼요. 즉, 가지도 좀 전정을 해주라 그런 뜻이에요. 집에서 화분도 마찬가지예요, 화분. 화분 분갈이 하잖아요. 분갈이하면 뿌리를 많이 좀 잘라내야 되겠죠? 근데 우린 욕심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아까우니까 위를 안 잘라. 그러면 얘는 힘들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를 줄여줘야 돼. 그게 하기 싫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기 싫으면 냅두면 죽는 거고. 죽진 않아도 하여튼 힘들게 사는 거고. 그러면 뭔가 다른 조치를 해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양제를 준다든지, 그쵸? 보완적으로 영양제를 준다든지, 아니면 증산량을 줄여준다든지, 증산 억제제를 뿌린다든지, 시기를 잘 선정한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뭔가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더 욕심을 내려고 그러면 뭔가 다른 걸로 좀 때워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그냥 나무 혼자 힘들게 버티는 거죠. 자, 뿌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끝에 있는 뿌리들이 흡수력 이런 게 좋다. 그러면 이 새 뿌리를 살리는 게 관건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전점과 관련된 얘기는 이건 이제 지난번에 정원순목 얘기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음수, 양수 기억나시죠? 네. 네, 이게 내음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내음성. 뭐를 견디는 정도? 그늘을 견디는 정도. 기본적으로 나무는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아주 어릴 때를 제외하고 나면 양지 조건을 좋아한다 그랬어요. 근데, 성장하고 난 다음에 그늘을 잘 견디는 성질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양수는 그늘을 잘 견디는 나무, 못 견디는 나무? 네, 못 견디는 나무. 음수가 그늘 음자니까. 그죠? 그늘을 잘 견디는 나무입니다. 음수의 경우는 그늘을 잘 견디니까 가지가 위아래로 막 이렇게 층층이 겹쳐 있어도 아래가지들이 별로 큰 문제가 없어요. 그죠? 네, 그늘에서 견디니까. 양수는 어떨까요? 양수는 이렇게 겹쳐 있으면 아래가지가 빛을 잘 못 보죠. 아래까지가 시름시름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수의 경우는 특히 전정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빛을 고루고루 가지들이 잘 받을 수 있게. 그래서 제일 어려운 전정 대상의 나무 중에 하나가 소나무예요, 소나무. 소나무가 양수거든요. 양수 중에서도 우리가 제일 좀 일반적으로, 고가에 거래되는 소나무 중에 하나가 그 반송이라고 그래서 약간 관목처럼 자라는 둥근 소나무, 얘네들인데, 얘네들은 거의 극양수에 가까워요. 그래서 가지가 요만큼, 조그만 가지들이 위아래로 겹쳐있으면 아래쪽 가지들이 죽게 돼요. 그래서 얘네들 전정할 때 항상 이렇게 좌우로 벌리게 되는데, 공간을 많이 만드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의 그 내음성도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기초 이해 자료고요. 근데 여기부터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식과 전정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부터가 자료에 있는 거예요. 네.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나무에 대한 기본 아주 사실은 배워야 될 생리적인 현상이 굉장히 많지만 아주 기본적인 나무의 전정과 이식에 관한 것 중에 아주 기본적인 거 두 가지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사실 두 가지가 넘죠, 그죠? 근데 이제부터는 그럼 그 기초 지식을 가지고 나무를 실제로 이제 관리하는 거에 대해 생각해 볼 부분을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제목이 이제 제가 수목의 이식 및 전지 전정 이렇게 했는데 여기도 또 제가 전지라고 했는데 뭐라고 고쳐야 돼요? 정지 전정. 네. 자, 여기에 이제 낙엽수와 상록수가 있는데, 낙엽수와 상록수가 생육 과정이 달라요. 좀 다르다는 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어쨌든지 간에 어떤 단어가 다 있냐면 휴면기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발육기라는 단어가 있고, 영양축적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상록수도 그렇고, 예, 낙엽수도 그렇고, 상록수도 그래요. 그죠? 근데, 낙엽수에서는 휴면기를 제1휴면기와 제2휴면기로 나누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록수에서는 반휴면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여기서 그럼 먼저 이제 각각의 휴면기냐, 발육기냐, 영양축적기냐에서 나무의 특징들을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휴면기는 어떤 뜻일까요? 휴면기는 나무가 어떤 상태예요? 휴면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휴면이라는 건 정의가 이래요. 뭐냐면, 가장 폭넓은 휴면의 정의는, 불량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러면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가 잠자는 것도 휴면이거든요. 휴면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적 휴면이 있고, 이제 외적 휴면이 있는데, 외적 휴면이라는 거는 이제, 그 불량한 환경 탓인 거고, 내적 휴면은 내 몸 스스로가 좀 약하거나, 뭐 이런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나무가 겨울 동안에 휴면에 들어가는 거는 춥기 때문이죠. 기본적으로 춥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량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거. 그게 휴면기입니다. 그런데 상록수는 반휴면기라고 했어요. 완전하게 휴면에 들어간 게 아니라 반쯤 자고 있다는 거죠. 반쯤. 완전히 자고 있는 게 아니라 반쯤 자고 있는 거예요. 상록수니까 겨울에도 푸른 잎을 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완전히
이제 겨울에도 활동을 좀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낙엽새의 경우는 이제 휴면기를 둘로 나누고 있습니다. 제1휴면기와 제2휴면기로 나누고 있어요. 왜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눠질까? 나무는 어떤 차이를 나타내고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 저렇게 나눴을까요? 한번 대답 한번 그냥 찍죠. 나무마다의 네? 종류에 따라서? 아니에요. 네. 봄되니까 봄을 준비해야 되는 게 그렇죠. 그렇죠. 예, 거의 비슷하대. 그러니까 깊이 잘 때가 있고 좀 깰 때가 있는 거죠. 자긴 자는데. 예, 이때가 어떻게 자는 거예요? 깊이 자는 거예요. 여기는 좀 깼어. 예, 그러면 어디부터 깰까요? 지상부와 지하부 중에. 그러니까 봄이 올 때 생육을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활동을 시작하겠냐 그런 뜻이에요. 예, 지하. 다시 뿌리가 먼저 활동을 시작을 해요. 즉 뿌리가 먼저 물을 흡수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가지, 지상부에도 변화가 생기는데 이 시기가 바로 나무에 뭐가 오른 시기다? 물이 오른 시기다. 나무에 물이 올랐어요? 새싹은 자랐나요? 안 자랐나요? 아직 안 자랐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올라온 물을 가지고 지상부가 엉성한 생육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가 발육기라고 그러고요.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더 이상 몸집을 늘리는 건 안 하고, 그러니까 새로운 잎이나 새로운 가지를 만드는 건 안 하고, 이제 다음 생장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몸에 영양을 축적합니다. 열매도 키우고, 뭐 이러는 시기가 바로 영양 축적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이제 뭐가 떨어지죠? 낙엽이 떨어집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휴면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상록수의 경우는 비슷합니다. 왕성한 생육을 하다가 이제 생육이 좀 정지되고 영양 축적기를 거치고 낙엽이 떨어지지는 않지만 예, 겨울을 나는 그런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 차이가 있는데 저런 상태에서 그러면 자, 먼저 낙엽수를 보겠습니다. 낙엽수를 옮겨 심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일까? 언제가 나무를 옮겨 심기 제일 좋을까? 이건 나무의 건강을 고려하는 거예요. 나무가 제일 건강하게 살아날 수 있는, 그러니까 나무를 옮긴다는 거는 어쨌든 간에 나무의 뿌리를 자를 수밖에 없게 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사시키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 이사하기 좋은 때가 언제예요? 이거하고 같지 않아, 그죠? 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 자, 이때 옮긴다.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한겨울에. 자, 휴면 상태니까 뭐 잘 얼진 않겠지만, 이때 나무를 옮기게 되면, 새로운 토양하고, 나무 뿌리가 가지고 있는 토양하고 잘 정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정착이 잘 안 돼. 그 다음에 그럼 공간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나라 기후 특성이 겨울에 어때요? 춥고 건조하죠. 그러니까 건조한 찬바람이 땅 속을 지나다니는 거예요. 나무를 잘 말려 죽이게 돼요. 그래서 한겨울에는 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옮겨 심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이때라고 볼게요. 그럼 제2휴면기에 나무를 옮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 물오름이 시작됐죠. 물오름이 시작됐다는 얘기는 누가 생장을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뿌리가 생장을 시작했다는 뜻. 새로 생장한 뿌리를 잘라내는 꿀이 되죠. 그러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역시 안 좋아. 이때는요. 발육 막 자라고 있죠. 역시 마찬가지 똑같은 이유로 별로 좋지 않는. 영양 축적기. 좋을까, 안 좋을까? 역시 안 좋아요. 왜냐면, 겨울을 막 준비하려고 내가 막 영양을 축적해야 되는데, 옮기게 되면 나무 상태가 나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영양 축적량이 어떻게 되겠어요? 부족하죠. 제일 좋은 시기 언제일까요, 그럼? 제일 힘이 들어서. 직전. 즉, 나무에 물 오르기 직전. 그러니까 제일 유명한 직전은 어때요? 이제 예 두 번째 좋은 시기가 있대요. 두 번째 좋은 시기가 나라 그러니까
예, 외형적으로 보았을 때는 제일 좋은 시기에는 첫 번째 언제다? 나무에 물 오르기 직전에 옮기는 게 좋겠다. 그럼 나무마다 다 같아요, 달라요? 다 다르죠, 그죠? 예. 두 번째 건강을 위해서 좋은 시기는 낙엽진 직후에. 얘는 이제 그 월동할 준비가 됐기 때문에 완전히 휴면에 들어갔잖아요. 땅도 아직 안 얼었기 때문에 토양이 서로 밀착하기 좋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밀착된 상태에서 휴면이 지나고 나면 새뿌리가 나오고 지상부가 발육하기 때문에 적응하기 좋아요. 그렇지만 더 좋은 건 언제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이때가 되겠죠, 그죠? 이때 딱 상처가 났는데 바로 이제 뿌리가 새로 생육할 시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뿌리부터 생육하고 지상부 생육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상처 난 상태에서 오랫동안 머물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환경 특성상 사실은 세 번째로 좋은 시기가 있어요. 세 번째로 나무 옮겨 심기예요. 언제냐면 장마철입니다. 6, 7월 장마철에. 이제 장마철쯤 되면은 생육은 거의 끝났고 영양 축적기로 들어가는데 장마철이 매일 비가 오지 않아요. 그죠? 비가 왔다가 안 왔다가 흐린 날만 계속되고 상대적으로 온도는 좀 떨어지고 그러니까 증산량이 줄어드니까 나무가 적응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장마철. 다만 이제 이때 옮길 때는 토양 상태가 어떻습니까? 막 습도가 많으니까 질척거리겠잖아요. 그죠? 나무가 잘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때는 나무가 정착하긴 좋지만 넘어질 위험이 많으니까 뭘 잘 해줘야 돼요? 지주를 잘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럼 상록수는 언제 옮겨 심는 게 좋을까요? 상록수. 예를 들어 소나무, 뭐 주목 이런 거예요. 제일 좋은 시기. 역시 여기죠. 예, 발육이 시작되기 직전. 여기는 반유명기가 없으니까 예, 발육이 막 시작되기 직전에 옮겨주는 게 좋겠다. 자, 그런데 아까 낙엽수에서는 건강을 고려할 때 두 번째 옮겨 심기 좋은 시기가 이때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상록수는 어떨까 이거예요? 상록수는 이때 옮겨 심는 게 좋을까 안 좋을까? 얘는 완전히 휴면에 들어가지 않죠. 그런 상태에서 상처를 받은 상태에서 나무를 옮기기 때문에 나무가 쇠약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상록수의 경우는 가급적이면은 가을 이식을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언제 하는 게 좋겠다? 네, 봄 이식이 좋겠다. 가을에 어쩔 수 없이 옮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죽는 비율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이제 보호, 네. 근데 대부분 현실적으로 가을 이식을 많이 해요. 이게 이제 뭐에 관계된 거예요? 예산 때문에, 돈 때문에, 돈. 돈 집행. 특히 공공부문. 공공부문에서 예산이 빨리 집행돼봐야 뭐 5월, 6월 막 이때 집행되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 가지고 뭐 막 계획하고 해가지고 회계연도를 넘길 수 없어. 그러니까 그 해에 끝내야 돼.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상록수 교수님, 2월에, 3월에 못했을 때, 네. 그러면 두 번째 시기로 또 하는 데가 이때가 좋긴 한데, 이럴 때보다 훨씬 좋다는 뜻이에요. 네. 이제 10월 말 중부지방기적으로 봤을 때 10월 말쯤 이때가 좋은데 가급적이면 그럼에도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 시기보단 좋죠. 이 시기보단. 이 시기보단 좋죠. 이 시기보다도 좋죠. 역시. 네. 근데 두 번째로 역시 좋은 시기이긴 하지만 실패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근데 그럼 쳐서 지나고 해라 그러는데 네, 네. 그러면 두 번째 시기 쳐서 지나고 하는데 네. 올해는 쳐서가 8월 달이에요. 네, 네. 그쵸. 이건 뭐냐면 왕성한 생육기가 지난다는 하라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이때는 절대 피해야 될 때. 이때 절대 피해야 될 때. 이제 뒤에서 나옵니다. 그 얘기가. 그 얘기 나오니까 이제 보세요. 네. 왕성한 발육기에는 절대적으로 이식과 전정을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네. 아 이게 왜냐면 막 자라고 있는 애를 이제 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새로 적응하기가 이제 어려워지기 때문에 다음 발육기가 연결이 돼야 이제 상처도 회복되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럼 지금은 증산량도 많아지고 굉장히 복잡한 시기예요. 그러니까 뒤에 가서 좀 더 말씀드릴게요. 자, 이식은 그렇고요. 전정은 일단 낙엽수부터 제일 좋은 시기 언제? 제일 좋은 시기. 낙엽수. 휴면기.
거기 책에 써 있는 거를 지금 그대로 읽으시면 안 돼. 그 뒤에 무슨 단어가 지금 빠져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네. 자, 이걸 보고서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 지금 다 쉬고 있어요. 그죠? 여기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나무에 물이 올랐어요. 여기는 생장을 시작하고 있어요. 여기는 생장 정지됐지만 영양을 축적하고 있어요. 제일 좋은 시기 언제일까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예. 나무에 물 오르기 직전이 가장 좋은 시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고려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얘기가 이제 다시 이식부터 갑니다. 내가 여기가 제일 좋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를 놓쳤어. 그러면 그해 안에 뭔가를 그래도 옮겨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럼 옮기긴 옮겨야 되겠죠. 그럼 일리 갈수록 나무의 보호 조치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많아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 만약에 이때 나무뿌리를 요만큼만 잘라갖고 옮겨 심었어도 됐는데, 만약에 이때 옮긴다, 그러면 나무의 뿌리 분근이라 그러죠? 근분을 훨씬 더 크게 떠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때는 그냥 갔다가 바로 심으면 되는데, 이때는 가서 심고 난 다음에 뭐도 해줘야 돼? 그늘도 쳐줘야 되고, 다른 뭔가 보호 조치가 더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자, 이때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겠죠? 이때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많이 들어가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얘를 보호해야 되니까. 자, 이 식은 그렇게 관점을 생각하시면 되고, 전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정, 제일 좋은 식이 언제라고요? 직전. 나무에 물 오르기 직전. 두 번째 제일 좋은 시기? 역시 낙엽진 직후입니다. 자, 이때 안 좋아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옮겨 심는 거하고 전정하고는 조금 달라. 낙엽수에만. 지금 굳이 낙엽수와 한녹수 지금 나눠서 하고 있잖아요. 자, 만약에 이때를 놓쳤어. 그럼 이때 전정을 하는 게 좋을까 안 좋을까? 이게. 나무에 물이 올랐을 때 전정을 하는 게 좋겠냐 안 좋겠냐? 안 좋습니다. 차라리 기다렸다가 잎이 좀 나온 다음에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때는 잎이 없는데 나무 가지에는 물이 올라있죠. 내가 자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물이 다 나오는 거죠. 예. 잎에다 증산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바깥으로 철철 물이 넘쳐요. 그럼 거기에는 약간의 당분도 있겠죠. 저장되어 있는 당분도 있어요. 그러면 일찍 병해충이 끼게 됩니다. 특히 물만 당도가 높은 나무들. 어떤 나무들이 당도가 수액의 당도가 높을까요? 여러분들 왜 봄 그렇지 봄철에 왜 고르쇠 수액 먹잖아요. 단풍 나무류들이 일반적으로 당도가 높아요. 뭐 자작 나무류들 이런 애들 이렇게 수액의 당도가 높은 애들은 특히나 이 시기에 전정을 하시면 절대 안 되겠다. 차라리 좀 더 기다렸다가 약간 잎이 나와서. 입이 나오면 뭘 시작합니까? 입에서 증산을 시작해요. 그럼 물이 일로 뺏겨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좀 잘라도 다른 데서 많이 물을 당겨 가기 때문에 이 상처난 곳으로 물이 흘러나오는 양은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다른 병해충의 피해를 받는 게 줄어들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두 번째 준식이 여기라 그랬어요. 낙엽수. 자, 상록수는 어떨까요? 상록수. 역시 제일 좋은 시기는 언제요? 나무를 크게 자르는 때 제일 좋은 시기는 이때 발육기 직전에. 얘는 물오름이 별도로 있진 않아요. 여기도 물이 올라 있기 때문에. 자, 이때가 제일 좋고요. 두 번째 좋은 시기가 이때라고 볼 수 있지만 아니에요. 아까 상록 이때 하긴 합니다. 이때 하는데. 장마철에. 안 줘, 안 줘. 역시 그때도 마찬가지로 전정하고 이 시기는 좀 다르다 그랬어요. 아, 그 얘기는 좀 이따 할게요. 네. 지금 얘기하는 건 나무에 무엇을 가장 우선시했을 때요? 나무의 건강을 가장 좋게 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무의 건강을. 자, 교과서적으로 보면 이때도 가능해요. 전정이 가능해요. 그런데 가급적이면은 이때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상록수의 경우. 가급적이면. 왜냐하면 전정이라는 건 나무에 상처를 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상처가 노출된 상태에서 춥고 건조한 겨울바람을 쏘이게 돼요. 그러면 나무가 역시 뭐의 피해가 많습니까? 건조 피해가 많아요. 건조 피해가 많았죠. 건조 피해가 겨울에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물론 이때보다는 좋아요. 그렇죠? 이 한여름의 발육기보다는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을에 전정하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겠다. 자, 이제 엄청난 나무를 옮겨 심었죠. 제가 이제 저희 식물원에서 나무를 옮겨 심은 사례를 보여드리는 건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 나무의 이식이 성공을 했을까 못했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이 나무는 위성류라고 하는 나무예요. 위성류라고 해서 원래 우리나라에 있는 나무는 아니고 우리나라 1970년대에 굉장히 많이 심겼던 나무인데, 우리 식물원 근처에 택지 개발을 했어요. 그 택지 개발을 해서 그 원주민들이 있었는데, 원주민들이 이제 나가시게 되고, 거기는 오래된 나무를 아까워서, 이게 굉장히 아까운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무는 우리보다 훨씬 길게 살잖아요. 만약에 이게 70년 된 나무다, 그럼 70년을 우리가 회복, 나무를 자른다는 거는 70년을 삭제하는 거랑 똑같아요. 70년을 다시 회복해야지만 이 나무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우리 살리려고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이 택지 개발한 회사하고 저희하고 이제 한 2, 3년 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좀 우리가 옮겨갈 테니 좀 옮겨가게 해주라. 그랬더니 이제 옮겨가게 해주겠노라고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나무가 굉장히 오래됐죠. 그러니까 나무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좋은 시기에 옮겨야 되겠죠. 안 그러면은 이 나무를 최대한 크게 뿌리를 붙여가지고 와야 되니까 작업하기도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좋은 시기에 해야 되는데, 그 회사에서 우리한테 그 좋은 시기, 딱 보면 답이 나오죠? 좋은 시기예요? 안 좋은 시기예요? 이미 뭐야? 입이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걸 엄청나게 크게 떠야죠? 분을 그렇게 뭐 노력은 했어요. 근데 이 나무가 원래 자라는 곳이 어떤 곳에서 잘 자랐냐면 모래땅이에요. 열심히 했죠. 열심히 했는데 이 나무를 크레인으로 들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흙이 다 깨지면. 만약에 얘가 입이 나오기 전이었다 그러면 그렇게 흙이 부서졌어도 큰 문제가 없죠. 그냥 바로 갔다가 해서 흙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발육기가 되면, 물이 오르기 전이면. 근데 우리한테 너무 늦게 허락을 해준 거예요. 이 정도니까 몇 월 달 됐겠어요? 5월 달 됐죠. 자, 지금 얘 살리려고요. 우리가 맨날 주사 주고 그늘 쳐주고 그러면서 한 가지가 죽었어요. 두 가지 남은. 지금 이제 살리냐 죽이냐 이제 이게 관건입니다. 이제 2년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70년을 회복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데, 그 이해가 되시죠? 그죠? 왜 이식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지. 어린 나무는 상관없어요. 어린 나무는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근데 큰 나무일수록 시기를 잘 선택해야 돼요. 이거를 무한정 분 크기를 크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저희가 가지도 자르고 부필 위아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걸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실제로. 예. 자. 만약에 여기 회사에서 우리한테 미리 1년 전에만 얘기를 해줬어도 뭘 할 수 있냐면 미리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큰 나무를 옮기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미리 뭘 해놓는 거냐면 뿌리 돌림을 해놓는 거예요. 이식 시기를 잘 선택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네. 그러면 미리 이제 이렇게 주변을 다 정리를 해서 뿌리를 웬만한 걸 다 끊어줘요. 그다음에 굵은 뿌리만 남겨서 이쪽에서 뿌리가 물을 흡수되도록 이렇게 이제 두는 거죠. 그러면 여기 끊어진, 여기서 흡수가 여전히 유지되니까 이 나무의 건강에는 피해가 없겠죠. 그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를 이제 이렇게 나무 껍질을, 뿌리 껍질을 벗겨줍니다. 그러면 누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관이 없어진 거랑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뿌리가 새로 돋아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내년에 옮길 거다. 그러면 올해 봄에 일찍, 최소한 올 봄 일찍 이걸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다시 뭘 덮어줘? 모래를 덮어줘요. 그럼 여기서 뿌리가 막 해서 요 주변에만 뿌리가 있겠죠. 그럼 내년에 옮길 때 여기서 또 끊어가지고, 그럼 여기 새 뿌리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정착이 된 상태로
옮겨서 살릴 확률이 훨씬 더 높겠죠. 자, 내일 가져가. 이러면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적절한 시기와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 이런 뜻. 이 나무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에 일단 공감을 먼저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나무가 50년 된 나무, 100년 된 나무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에게 엄청난 혜택을 준다는 거에 대해서 일단 공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당장 옮기려고 시기도 안 맞고 그렇게 하면은 뭔가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비용을 많이 지불해도 못 살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뭐를 잘 선택해야 돼요? 이식 시기. 예. 되게 중요합니다. 예. 자, 이제 뭐, 그래서 이제 작업도 미리 하고 등등 하지만 이게 항상 성공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옮길 때도 주의하셔야 되고요. 예. 이 상태는 지금 나무가 지금 어때요? 입이 없죠? 예, 그러니까 이제 건조 피해는 별로 없어요. 근데 나무에 입이 달려있는 상태로 이렇게 운반할 때도 있겠죠. 그때는 건조 피해가 굉장히 많을 수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덮어줘서 수분 증발을 막아줘야 되겠죠. 자, 이러이러한 노력들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필요한데, 이제 뭐 비용 대비 뭐 따지고 이렇게 해갖고 항상 뒷전을 이제 가는 경향이 있어요. 자, 식재를 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나무 뿌리가 아까 나무를 이제 심는 걸 식재를 하는데, 나무 뿌리도 뭐를 해야 돼요? 숨을 쉬어야 된다 그랬죠? 예. 이 토양이 어떤 토양이 좋으냐? 기본적으로 물이 잘 차는 토양보다는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이죠. 물은 줄 수 있어요. 물은 주기는 쉬운데, 물이 차있는 걸 빼기는 어려워. 그러니까 사전에 물 빠짐이 잘 되도록 배수층도 만들고 등등 해놓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 뿌리는, 나무는 이렇게 물 차는 데다 심으면 이게 숨막혀서 이제 바로 죽어요? 바로 죽지 않아요. 예. 서서히 나무 상태가 나빠지면서 이제 죽어가게 됩니다. 아마도 여기 백오신도시가 제가 봤을 때는 나무들이 나중에 이게 염해를 받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토양 습도가 올라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습도 때문에, 배수 때문에 문제가 될 가능성도 많아요. 아마도 그 중에서 이제 아마 제 생각에 염해가 더 심할 거긴 한데, 왜냐면 이제 토양의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밑에서부터 소금이 올라오거든요. 물 따라서. 네. 아마 제가 봤을 땐 많이 죽을 거예요. 많이 죽었어요. 많이 죽었네. 이게 이제 여기도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네. 우리 뒤에 이제 우리 단장님도 계시고 팀장님도 계시지만 저 두 분께서 마음 아파할 일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네. 자, 그 외에 이제 뭐 지주목을 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 줄 때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나무를 옮겨 심자마자 물을 줄 때, 이거는 뭐 작업하시는 분들이 잘 하십니다. 요즘은. 과거에는 뭐 그랬지만 요즘은 굉장히 잘 하시는데, 처음에 나무를 옮겨 심고 나면 물을 겉에서 주면 절대 안 돼요. 혹시나 댁에서 나무를 옮겨 심을 일이 있다. 그러면 이제 옮겨 심고 나서 위에다가 물을 주잖아요. 그럼 토양이 밑에가 비어요. 그래서 반드시 물을 지중관수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 땅속에다 호수를 꽂아가지고 물을 주면서 흙을 채우면서 그 안에 공간이 빈 공간이 안 생기게 흙이. 토양 내에 아주 미세한 공간들이 많이 필요해요. 뿌리가 뭐 하기 위해서? 숨쉬기고 물을 거기다 가둬두기 위해서. 그런데 큰 공간은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뿌리를 마르게 하는 거예요. 뿌리가 자랄 때도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나무를 옮겨 심고 나면 반드시 지중관수를 하면서 여기다 흙을 채워줘가지고 공간이 생기지 않게 해줍니다. 물만 주는 게 아니라 이제 물이 딱 들어가면 공간이 생겨요. 공간을 물 따라서 흙이 갔으니까 그럼 빈 공간이 안 생기게 흙을 더 채워주고 이렇게 해서 관수하는 거. 이게 아주 기본적인 일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기본적인 것 중에서도 이 배수 만드는 거하고 관수하는 거 아주 기본적인 일들입니다. 예. 자, 이제 전정의 얘기로 갑니다. 이제 이식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요. 이제 이게 전정을 요약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쉬운 것부터 할게요. 자, 낙엽 화력수. 전정 시기입니다. 언제 전정하는 게 좋겠냐.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6월 이전 또는 낙엽 후의 전정이, 여기다 단어를 붙여야 돼요. 전정이 가능하다.
좋다가 아니라 가능하다. 가능하다. 아까 제일 좋은 시기는 언제라 그랬어요? 2월 말 대충 말 2월 말 혹은 한 10월 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얘기가 뭐예요? 6월 이전 또는 낙엽후가 무슨 뜻입니까? 낙엽 진 다음부터 다음에 6월 전까지 가능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네. 뭐라고요? 이때 하는 게 좋다 아니면 가능하다? 가능하다, 가능하다. 아. 자, 만약에 내가 5월 말에 생육이 왕성하게 되고 있는데 전정을 한다. 그럼 전정의 강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많이 잘라내야 돼요? 약하게? 조금 잘라내야 돼요? 그 약하게. 그 약전정을 하셔야 돼요. 2월 말에 한다. 좀 많이 잘라도, 강전정을 해도 잘 버틴다. 네. 시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뜻이. 상록 침엽수. 이런 거예요. 소나무 뭐 이런 거예요. 네. 이거는 5월 초순 중순에 전정이 5월 초순 중순에 하는 것이 편하다. 편하다, 편하다. 편하다. 단어를 붙이셔야 돼요. 이게, 얘도 아까 제일 좋은 시기는 언제라 했죠? 발육 시작 전, 그죠? 새순 자라기 전인데, 이때는 사실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새순이 자란 다음이에요. 새순이 약간 자랐어. 그러면 순이 약간 자랐을 때, 그 순지르기를 하면, 나무의 모양 잡기가 편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순지르기를 통해서 정지가 편하다. 근데 모양을 크게 바꾸려면 결국 언제 해야 돼요? 모양을, 나무의 모양을 크게 바꾸려면. 그렇죠. 발육 시기 직전에. 나무의 전정을 해도 건강한 시기에 결국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뭐라고요? 편하다. 이때는 요건 뭐라고요? 가능하다.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네. 상록 화렵수는 어느 때나 가능하지만 가능하다요. 가능하다. 그렇지만 6, 7월 때 왕성한 발육기 뜨거울 때 이때는 어떠라고요? 피해라. 피해라. 이때는 피하고 그렇지만 이게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 1, 2, 3, 4, 5 그 다음에 뭐 8, 9, 10, 11, 12 이렇게 다 가능하잖아요. 가능하잖아요. 그렇지만 8월 달에 전정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럼 전정의 강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약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모양을 크게 바꾸려면 결국은 언제 해야 돼요? 얘도 발육기 직전에. 그죠? 아까 이 그림으로 다시 돌아가서 건강을 고려해서 나무의 모양을 크게 한번 바꾸려면 결국 이때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나무의 모양을 크게 바꾸기. 얘도 마찬가지로 이때가 제일 좋다는 뜻이고. 자,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유실수와 화목류는요 성격이 비슷해요. 같이 나무가 겹치는 경우도 많아요. 유실수는 뭐죠? 얻는 게 목적이에요. 열매, 적당한 크기에 적당한 숫자의 열매를 얻는 게 목적이 되는데 화목류는 꽃을 보는 게 목적이죠. 꽃을 보는 게 목적이죠. 예를 들어서 복숭아나무, 복사나무가 있는데 복사나무를 내가 열매를 얻으려고 그러면 유실수죠. 근데 나는 열매는 뭐 잊어버리고 난 꽃을 보는 거 위주다. 그럼 걔는 뭐가 되는 거야? 화목류가 되겠죠. 그죠?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같은 나무지만 자, 나는 복숭아 나무를 키우면서 열매를 잘 얻어야겠어. 그러면 그 나무에 달린 꽃이 다 피게 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왜냐면은 거기에 이미 에너지가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열매가 튼튼하게 자라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조절을 해야 되는 거죠. 꽃 피기 전에 누구의 개수를 줄여줘요? 꽃눈의 개수.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꽃눈의 화의 개수를 줄여줘요. 전정을 그러니까 시기가 달라져요. 자. 이걸 보자고요. 복숭아 나무 내가 지금 얘기를 했어요. 복숭아 나무. 복숭아 나무, 복사 나무. 자, 여기에 보면은 꽃눈이 만들어지는 시기가 있대요. 이게 꽃 피는 시기예요. 이 얘기는 꽃눈이 8월에 만들어져서 쭉 가을, 겨울을 지나고 그 다음에 가서 꽃이 핀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꽃눈이 먼저 만들어져야 돼요. 그럼 아까 나무의 건강을 고려해서 제일 좋은 시기에 전정을 한다. 언제 해야 돼요? 2월 말 이쯤에 하겠죠. 그럼 이때 잘 나무를 잘랐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꽃눈을 자르게 된 거죠. 꽃눈을 잘랐는 거죠.
그러면 꽃을 잘랐으니까 꽃이 다 펴요, 안 펴요? 안 펴요. 그죠? 그러면 화목류로 봤을 때는 이때 전, 화목, 꽃, 복숭아 나무에 꽃을 보겠다는 목적에서 이때 선정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꽃을 줄이는 거니까. 근데 열매를 얻는 목적으로는 이때 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목적에 따라서 전정의식이 달라지겠다는 뜻이에요. 나무마다 어때요? 다 꽃눈이 만들어지는 시기와 꽃피는 시기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꽃을 보는 목적에서 한다 그러면 대부분의 나무들이 이때 전정을 해버리면 꽃눈을 잘라버리는 일이 되죠. 그러니까 얘를 통칭 아주 꽃을 최대한 볼 수 있는 상태 전정을 한다 그러면 그래서 개화가 끝난 직후에 꽃이 지고 난 직후에 전정을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나무마다 관리 시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죠. 원래 같으면 관리를 따서 딴 다음에 하려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다시 보면 자 꽃눈이 생기는 게 과일을 따서 꽃눈이 생길 수도 있죠. 있는 그럴 수도 있어요. 꽃눈이 그때 생기는데 잘 보시면 자 어쨌거나 과일 나무들이 대부분 다 낙엽수잖아요, 그죠? 그럼 낙엽수의 건강을 고려했을 때 전정하기 제일 좋은 시기는 언제예요? 언제? 물 오르기 직전이잖아요. 대체적으로 2월 말쯤 될 거란 말이에요. 자, 이제 과실수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대체적으로 이제 이미 가을에 꽃눈이 만들어졌죠, 그죠? 그럼 이때보다는 언제 하는 게 좋아요? 열매를 딴 직후보다는 언제 가서 하는 게 좋아요? 2월달까지 기다릴 때 하는 게 좋죠, 그죠? 근데 꽃이 필 때까지는 기다리지는 말란 뜻입니다. 왜? 뭘 숫자를 줄여줘야 되니까. 꽃눈의 숫자를 줄여줘야 되니까. 꽃눈의 숫자를 미리 줄여서 꽃이 피는데 에너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는 거죠. 이것도 과실수마다 좀씩 다르긴 해요. 예. 근데 배롱나무는 6월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배롱나무는 나무의 생장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얘는 언제 꽃눈이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6월에 만들어지고, 예. 이제 이거, 들어보세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건데, 자, 얘는 새로 나온 가지에서 꽃눈이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얘도 전정을 하려면 언제 하는 게 좋아요? 얘는 이때 하는 게 좋지, 이때. 예. 2월 말 3월 초에 하는 게 좋죠. 예. 아, 이거는 지금, 그게 동그라미가 이거라니까요. 화 형성 시기라니까. 아, 제가 설명을 잘못하고 있네요. 꽃눈이 만들어지는 시기. 이게 전정하는 시기가 아니에요. 전정 시기입니다. 2월에 3월. 네, 죄송해요. 제가 설명이 부족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동그라미는 뭐라고요? 꽃눈이 만들어지는 시기. 네. 이거는 개화시기. 그러면 이 표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좋아하는 백목년을 한번 보자고요. 백목년을 보면 얘는 꽃눈이 언제 만들어져요? 자, 이때 만들어져서 쭉 지나서 그 다음 해 봄에 가서 꽃이 핀다는 뜻이에요.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 백목년의 건강을 고려할 때는 언제 전정하는 게 좋다 그랬습니까? 예, 이때 전정을 해야 되겠죠. 건강을 고려하면. 그러면 이때 잘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꽃눈을 자르니까 꽃을 못 보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나무의 모양을 크게 한번 바꾸려면 결국은 꽃을 한번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예. 꽃이 진 직후에 자르는 게 도움이 되지만 그때는 자, 이 시기가 되면 벌써 전정하기 별로 안 좋은 시기잖아요. 전정의 강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약하게 해야 되죠. 근데 이 나무를 크게 모양을 한번 바꾸려면 언제 하셔야 돼요? 건강에 좋은 시기에 가서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그 해는 뭐 보기는 포기를 해라? 꽃 보기는 포기를 해라. 열매도 포기하고 언젠가 한번은 나무의 모양을 크게 바꾸기 위해서는 뭔가 포기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계속 볼 때는 전정의 강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약하게 되는 거죠. 약전정으로 지속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점을 생자의 관점에서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는 거죠. 다시 한번 가세요.
자, 낙엽 하려스는 언제? 낙엽 후부터 언제까지? 6월 이전까지 전정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시기에 따라서 전정의 강도는 달라진다. 네. 자, 상록치료스는 5월 초순 중순에 하는 것이 편하다. 얘도 모양을 크게 바꾸려면 언제 가서 해야 돼요? 2월 달에 가서 해야 되는데. 중부지방 기준입니다. 2월 말. 상록화렵수는 6, 7월을 제외하고는 어느 때나 가능하지만, 역시 전정의 강도는 시기별로 어떻게 되게 될까? 달라진다. 네. 전정의 강도는 달라진다. 자, 유실수와 화목류는 성격은 비슷할 수 있지만,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전정 시기가 달라진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일반적으로 화목류는 개화가 끝난 직후에 하게 되는데, 이때 전정 강도는 어떻다? 강하다, 약하다? 약하다. 역시 얘도 모양을 크게 한번 바꾸기 위해서는 언제 간다? 2월달 제일 좋은 시기에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거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꽃이 피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만들어져야 된다고요? 꽃눈이 먼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꽃눈이 만들어지는 시기는 나무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얘네 같은 건 편하죠. 무궁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올해 자라서 세 가지 끝에 눈이 만들어지고 이어서 그 꽃이 핀다는 뜻이에요. 배롱나무도 마찬가지죠. 올해 자라서 그 새로 자란 가지에 꽃눈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꽃이 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제일 좋은 전정 시기는 이때보다는 언제가 더 좋은 거야? 이때가 더 좋은 거죠, 그죠? 이해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궁화하고 배롱나무가 늦게 새싹이 돋아요. 무궁화 특히 거의 죽은 것 같은데 보면 이제 그때 새싹이 나오게 됩니다. 자, 전정을 하실 때 또 고려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생장의 과정입니다. 뭐냐면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고정 생장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 자유 생장이라는 게 있어요. 이 고정 생장은 생장이 정해져 있다는 뜻이고요. 자유생장은 뭐 자유롭게 생장한다는 뜻이죠. 이게 말은 그런데 이게 뭐냐면 눈이 아까 겨울을 나는 눈이 뭐라 했어요? 동화라 그랬죠. 그러니까 올해 눈이 만들어져서 겨울 지나고 내년에 생장하는 게 동화예요. 동화가 있으면 무슨 아가 있을까요? 동자가 무슨 동자? 겨울 동자니까. 여름 눈도 있겠죠. 그렇죠? 하아가 있어요. 하. 하아. 제 발음이 점점 안 좋아져요. 네. 네. 하아. 얘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뜻이에요? 눈이 만들어지고 그 해에 바로 생장을 한다는 뜻이에요. 겨울 넘겨도 내년에 생장하는 게 아니라 눈이 만들어지고 그 해에 바로 생장을 하는 거예요. 이 경우가 바로 이게 하아입니다. 이게 동화가 생장해서 자란 가지의 모습이고요. 거기도 다시 하아가 만들어져서 그 해에 다시 생장을 했어요. 예, 색깔과 모양이 서로 다르죠. 예, 그래서 동화와 하아가 모두 있는 나무의 생장을 자유생장이라. 자, 동화만 있는 애는 동화가 생장이 끝나면 그 애 생장이 끝난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생장량이 고정돼 있어요. 그래서 무슨 생장? 고정생장이라 하고요. 자, 동화와 하아가 같이 있는 애들은 동화가 생장을 하고 난 다음에 그에 다시 뭐가 만들어져요? 하아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걔가 또 생장을 해. 그 다음에 하아가 또 만들어져. 그래서 또 생장을 해. 그럼 생장의 횟수가 반복되죠. 같은 기간 내에. 그러다 보니까 생장이 굉장히 불규칙하게 자유롭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장? 자유생장. 이렇게. 누가 생장량이 더 왕성, 그러니까 이건 꼭 맞는 건 아니지만, 누가 더 생장량이 더 왕성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자유생장. 그쵸. 그러면, 고정생장을 하느냐 자유생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무의 일정한 모양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전정의 횟수가 달라져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고정생장은 1년에 생장이 한 번 반복되니까 전정을 몇 번만 해도 돼요? 한 번만 해도 모양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죠? 예. 근데 자유생장을 하는 애는 전정을 했는데 다시 또 하아가 만들어져서 또 막 자라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또 전정을 해야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특히 이제 생울타리 같은 거 만들 때. 생울타리를 만들 때 고정생장을 하는 나무는 전정을 한 번만 해도 되겠죠. 그럼 모양이 유지가 되니까. 근데 자유생장을 하는 애는 내가 잘랐는데 또 잘라. 또 자라. 그럼 어떻게 돼? 또 자라야 돼. 그래서 전정 횟수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양을 유지하는데. 혹은 반대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떤 나무를 좀 더 치밀하게 아주 모양을 다듬고 싶다. 그러면 고정생장을 하는 나무보다는 누가 더 유리해요? 자유생장을 하는 나무가 더 유리하게 됩니다. 생장을 반복하면서 채우게 되기 때문에. 자, 거기까지 기본적인 이해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전정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